표 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 타임 함께해서 행복해요. 찻잔에 담긴 신과 찬양 힐링 타임의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겐 마냥 즐거운 황금 연휴가 되고 또 누군가에겐 스트레스로 명절 증후군이 생기는 추석 연휴입니다. 혹시 추석 명절 증후군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힐링타임에서 전해드리는 말씀과 찬양으로 명절 증후군을 활활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찻잔에 담긴 신과 찬양에서 준비한 시편으로 드리는 말씀과 찬양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시편 95편 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칼 구스타프 보베리는 비가 갠 호숫가를 거닐던 어느 날 맑게 갠 하늘과 호수에 비친 뭉게구름 숲속 나무들과 하늘의 무지개를 보던 중 시상이 떠올라 이 시를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왕 중의 왕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은혜로운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잘 감상하셨나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또 영광을 올려드리며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풍요로운 추석 명절 연휴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커지는 은혜, 찬양으로 행복한 성도, 찬양으로 희망찬 산곡, 찻잔에 담긴 신과 찬양과 함께하는 힐링타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